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셔서 광야를 떠돌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투덜투덜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진을 치는 곳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 앞에 서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어요. 물이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 분노하셨고 그들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를 지났어요. 에돔 땅 앞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 땅을 지나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에돔 왕은 거절했답니다. 안 된다. 만약 우리 땅에 들어오면 맞서 싸우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 옆으로 돌아가야 했고 여정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투덜거리며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여긴 먹을 것도 물도 없습니다. 만나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은 독사를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평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자 모두 살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사를 보내셨지만 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 수 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